예, 안녕하십니까. 잠시, 제 유닛이라는 자바에서 테스트 도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제, import static org junit result, result라는 게 있죠. 예. 일단은, Eclipse에서는 자체적으로 제 유닛을 내장하고 있고요. 예.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이 뭐,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가지고 컨트롤 N을 누르시면은 제 유닛이란 게 있는데 제 유닛 테스트를 이제 만들어 주셔가지고 클래스 이름을 뭐 적어 주시면 되겠죠. 가지고 피니시 눌러 주시면은 원래 그러니까 제 유닛 테스트가 이 중에 없으면은 제 유닛을 이제 내장시켜 주고요. 그 메시지가 뜨겠죠. 잠시 지워보고. 메이븐에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지고 메이븐에서 메이븐 리파지토리에서 네 메이븐에서 설정할 때는 제 유닛을 이렇게 해주시면요 제 유닛이 뜨겠죠. 예. 4.11 버전이 지금 그래도 공식 버전 중에서는 최신 버전이라서 제 유닛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4.11 버전에서 dependency에서 이제 dependency 다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? 잠시만요. 복사 붙여넣기. 예.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이렇게 해주시면은 메이블 리파지토리에서 제 유닛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이것들 없이도 이렇게 임포트가 되는 것이죠. 예. 일단 돌려볼까요, 한번? 이제 API를 보시면 이거 그냥 API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. 예. 제 유닛 AP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제 유닛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API가 나옵니다. 가지고 제 유닛 사이트에 컴퓨터 아이들이죠. 제 유닛 사이트에서 이제 assertion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법이 간략하게 나옵니다. 가지고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이때 쓰셔가지고 보시면은 그냥 바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상당히 이제 직관적으로 되고요. 뭐 assert나 same 뭐 같지 않은 경우 널이 아닐 경우 이렇게 미리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. 가지고 테스트가 이제 테스트라는 거고요. 알아두셔야 될 게, 셋업, 비포라는 메소드가 있죠. 비포라는 메소드가 있는데, 아씨, 잠시만요. 자바에서 뭐좀 지우고 자바 템플릿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템플릿 자바 before라는 어노테이션은 이제 시작되기 전에 가동된 그러니까 그 각각의 테스트를 실행하기 앞서서 각각의 테스트를 실행하기 앞서서 두 번째 테스트가 있고 이렇게 첫 번째 테스트가 있다고 합시다. 이렇게 치죠. 첫 번째 테스트. 자, 이렇게 한번 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시작되기 전에 가동되고, 시작되기 전에 가동되고,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? Before라는 애노테이션은 각각의 그 테스트들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가동 한 번씩, 그러니까 초기 세팅을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거 말고도 이제 Before를 눌러보시면은 비포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, 그죠? 비포 클래스. 이거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딱한 번. 이렇게 제일 먼저 딱한번 되는 것이죠. 다시 시작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지고
만 이거는 스태틱이 돼야 되죠. 네. 스태틱. 네. 제일 먼저 딱 한번 가동되는 게 이제 셋업 그 비포 클래스고요. 그다음에 각각의 메소드, 그러니까 각각의 테스트들에 대해서 테스트들이 실행되기 전에 한 번씩 가동되는 게 비포고요. 예. 그다음에 또 보실 게 뭔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애프터도 있어요. 자, 애프터는 여기는 애프터. 저도 자 한번 애프터 한번 돌려볼까요? 예, 애프터는 각각의 테스트가 실행이 된 뒤에 애프터가 호출이 되고 예, 뭐 애프터 클래스도 이제 비포 클래스랑 비슷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. 자. 비슷한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? 아, 이것도 스태틱을 해줘야겠죠. 네. 스태틱. 네. 마지막 후에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것이죠. 자, 이제 그 API에 따라서 그, 보시면은 assert라는 API가 많이 있죠? 그래가지고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그 제 유닛을 그 Eclipse에서 만들어주면은 그 단위 테스트 클래스를 Eclipse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면은 그 static input가 되기 때문에 메소드를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. assert equal을 일단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지고 먼저 앞에는 예상되는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실제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. 가지고 이런 경우에 테스트를 통과하겠죠? 예, 초록불이 들어오죠? 통과했습니다. 이거 말고 또 assert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가지고 뭐 그때그때 이렇게 필요한 거를 API를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은 이렇게 테스트가 통과한 걸 보실 수가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learn as 대응이 테스트 이런 경우에는 아, 예. 일단 한 개만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. 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 그 다음에 어디 보자. 이제 예상되는 이제 예외를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assert equal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하면 뭔가 그 에러가 발생할 것 같은데 잠시만요. 예. 여기서 이제 arithmetic 제가 영어에 좀 발음이 안 좋습니다. arithmetic exception이 나왔죠. 이런 경우에 한번 이걸 일단은 테스트에다 넣고 이런 경우에 에러가 뜨죠? expected 해서 arithmetic exception.class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외가 발생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예외가 발생할 것 같은 상황을 가정을 하면은 테스트를 돌려볼까요? 예, 통과하죠? 예.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도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예. 가지고 API들은 이제 기존에 있는 문서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. 제 유닛 설명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. 예. 가지고 테스트 개발 이제 이걸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테스트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. 복잡한 기능이 있더라도 뭐 브라우저를 켜고 서버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어서 가장 간단한 단위 테스트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. 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테스트 폴더가 있는데요. 이걸 뭐 그냥 전체적으로 하실 때는 run as 해가지고 제 유닛 테스트를 돌리시면은 여기 폴더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. 그 폴더에 있는 모든 클래스, 그 단위 테스트 클래스들 있겠죠? 모두 다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언제든지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의 성능을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. 예. 예. 정말 이상으로 단위 테스트 제 유닛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